안녕하세요. 주모활용 실시간 쌍방향 수업 워크숍을 진행할 홍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학기에 이어서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이 일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가운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줌을 활용해서 쌍방향 수업을 어떻게든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미 도전해 보신 교수님들도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줌을 활용해서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 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 공유를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으로 수업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에게조차도 전문가답게 만들어주는 줌 디테일 7가지. 처음 시작할 때 기본 세팅입니다. 먼저 참가자 이름 바꾸기인데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때 참가자 이름을 교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학생들로 하여금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참가자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먼저 줌 화면 하단에 참가자 버튼을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참가자 목록이 뜨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 본인의 이름입니다. 출석 체크를 위해서 참가자 이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해 주세요 라고 학생들에게 요구하시면 교수님들이 출석 체크에 편안한 방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름을 바꾸지 못할 때 교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꾸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도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도 똑같이 화면 하단에 참가자 버튼을 누르고 가장 꼭대기에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고 이름을 바꾸어 주면 됩니다. 참가자 이름 바꾸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출석 체크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제 글씨를 제 비디오가 가리고 있네요. 이렇게 위치를 움직여 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많은 교수님들께서 줌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소회의실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소회의실을 이용해서 소그룹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팀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소회의실을 사용하려면 학생들을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수동 할당 혹은 자동 할당하는 기능이 있는데 수동 할당할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수동 할당 시 원하는 대로 할당하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학기에 제가 강의할 때 실제로 소회의실을 수동 할당할 때의 한 장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화면을 좀 키워 볼까요? 자, 이렇게 소회의실 1번 방이 있으면 학생들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소팅이 되기 때문에 자, 교육학과, 교육학과, 교육학과 클릭하면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소회의실에 사회교육과, 사회교육과, 사회교육과 클릭,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마우스로 간단하게 클릭해서 이렇게 또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참가자 이름이 가나다 순, 알파벳 순이기 때문에 소회의실을 할당하는 것이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참가자 이름을 교수님들께서 그날그날 수업의 목적에 맞게 학생들로 하여금 수시로 바꾸라고 하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오디오 하울링 문제 해결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트북으로 호스팅하고 스마트폰으로 학생 입장 모니터링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에 줌 앱을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또한 명의 가상의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회의 참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트북에서 호스팅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보는 화면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니터링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파워포인트를 화면 공유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이게 실제로 공유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파워포인트를 보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제 노트북 옆에 세워놓은 그 스마트폰을 딱 보고 내가 화면 공유를 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얼른 알아채고 다시 화면 공유를 하고 강의를 또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스마트폰에서 줌 앱을 실행시킨 다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그인하지 마시고 바로 회의 참가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노트북에도 로그인을 하고 스마트폰에도 로그인을 하게 되면 충돌이 납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설정을 바꾸게 되면 동시에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강의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혼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하나의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회의 참가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회의 아이디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실 때 홍영일 아이폰, 홍영일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걸 명시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손가락을 스마트폰에 터치하면 화면 하단에 메뉴가 생깁니다. 자, 이때 하울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면 왼쪽에 마이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음소거로 되어 있는데 음소거를 해 놓더라도 오디오가 살아있으면 하울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오디오 연결 끊기를 하셔야지만 하울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요령은 이렇습니다. 화면 하단에 점점점 더보기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오디오 연결 끊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 모양이 헤드셋 모양으로 바뀌면서 오디오 연결이 성공적으로 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디오를 연결하시려면 오디오 참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가끔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는 노트북에 웹캠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웹캠을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오디오를 살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컴퓨터나 노트북의 오디오 연결을 끊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자, 노트북이라면 음소거 버튼 옆에 꺽쇠를 누르시고요. 컴퓨터 오디오 나가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트북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헤드셋 모양으로 바뀌어서 오디오 연결이 성공적으로 끊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디오 설정에 있어서 꼭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디오 미러링 기능에 대해서 많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비디오 설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비디오 버튼 옆에 꺽쇠 누르고 비디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HD 활성화, 내 비디오 미러링, 내 모습 수정 필터, 자,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서 내 비디오 미러링을 선택하는 경우는 내가 왼손을 들면 오른손이 들리고 오른손을 들면 왼손이 들리는 헷갈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오른손 들때 오른손 드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바로 비디오 미러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이 비디오 미러링을 했을 때 좌우가 바뀌는 것이 내 컴퓨터에만 적용이 되지 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교수님들이나 어떤 선생님들은 내 비디오 미러링을 해놓고 파워포인트의 글씨가 거꾸로 보이니까 일부러 가상 배경에 설정한 이미지의 글씨를 뒤집어 놓고 띄워 놓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역시 학생들은 이미지가 뒤집어져서 보이기 때문에 글씨가 거꾸로 보이죠. 교수님이야 비디오 미러링으로 좌우를 반전시켜 놓았으니까 똑바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학생들에게는 거꾸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미러링 효과는 나에게만 그렇게 보이는 현상일 뿐 참가자들에게는 원래대로 보이므로 가상 배경 이미지를 일부러 뒤집어 놓거나 하실 필요가 없다. 자,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모 수정 필터는 얼굴을 좀 뽀샤시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5년, 10년은 젊어집니다. 자, 그 다음, 갤러리 보기, 발표자 보기. 자, 이거를 할 때, 갤러리 보기를 하게 되면 보통 한 화면에 25명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49명까지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역시 비디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비디오 설정에서 화면을 밑으로 좀 내려보면 맨 하단에 갤러리 보기에서 화면당 참가자 최대 49명 표시를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크가 되는 컴퓨터가 있고 되지 않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 체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화면이 보일까요? 갤러리 보기 상태에서
원래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25명이 보이지만 49명 표시 체크를 해주게 되면 오른쪽처럼 7 곱하기 7, 49명이 꽉찬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49명 표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컴퓨터가 있는데요. 이게 가능하려면 CPU가 i7 이상이어야 합니다. CPU를 확인하는 방법은 바탕화면의 꼭대기 왼쪽에 보통 내 PC 혹은 내 컴퓨터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그럼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속성을 눌러주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프로세서 해서 저는 i7 10세대라고 되어 있네요. i7 대시 그 뒤에 나오는 숫자에 첫 번째 숫자 열이 몇 세대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가상 배경입니다. 가상 배경 설정을 좋아하는 교수님들 많으시죠? 자, 그런데 이 또한 가능한 컴퓨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컴퓨터가 있습니다. CPU의 사양이 i5는 6세대 이상, i7은 4세대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아쉽게도 가상 배경이 깨지기 때문에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배경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답게 만들어주는 줌 디테일 7가지 두 번째, 최근 업데이트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 생긴 기능으로는 보안 탭을 만들어서 보안 기능이 강화된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화면 잠금 버튼이 있어서 더 이상 회의실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대기실을 사용해서 새로운 참가자가 바로 회의실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기실을 한번 거쳐서 들어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로 엉뚱한 사람 입장시켰을 때는 강퇴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에 제거 버튼을 누르면 그 학생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각별한 보안 의식으로 안전한 화상 수업을 이끌어갈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없어진 기능도 있는데요. 모두 음소거 해제하는 기능이 원래 있었는데 이것이 지난 5월 달에 업데이트되면서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참가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모두 음소거 버튼은 여전히 살아 있는데 반해서 점점점 더보기를 클릭했을 때 모두 음소거 해제 버튼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쉽게도 없어진 거죠. 호스트가 임의로 음소거를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그런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답게 만들어주는 줌 디테일 7가지 세 번째, 채팅창만 잘쓸줄 알아도 줌을 200% 활용할 수 있다. 채팅창이 음성 못지않은 기본적인 소통 창구가 될수 있다라는 점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요즘처럼 게임을 하는 젊은 세대들은 한 손으로는 게임을 하고 한 손으로는 일면식도 없는 그 게임 참가자들과 채팅하는 것이 상당히 익숙합니다. 뭐 손가락으로 모든 소통을 하죠.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보면 친구들과 같은 방에 있어도 얼굴 보면서 채팅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처음엔 되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채팅으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익숙하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그 줌이 보안에 취약하다, 과연 믿고 써도 되는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언론사에 취재가 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사가 실렸을 때그 밑에 댓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어떤 교수님은 채팅을 못 보셔서 오디오가 고장난 학생이 출첵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새로 생긴 대기실 기능으로 튕겨나갔다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의 사례가 속출하기도 한다. 이거 학생들이 실제로 올린 글인데요. 이 학생은 공교롭게도 제 실제 강의를 수강하는 그것도 두 과목이나 줌으로 수업을 수강하고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아, 우리 홍영일 교수님 줌 수업은 찐줌 수업이고 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알려주셔서 다른 수업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채팅창은 간단한 퀴즈에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퀴즈를 내고
5초 안에 채팅창에 일제히 정답을 올리도록 해보는 거죠. 자, 이럴 때 모두에게 공개 메시지를 올리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공개 메시지를 올리게 하면 정답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자, 만약에 정답이 노출되지 않게 교수님에게만 비공개로 올리게 원하신다면 그렇게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팅창 하단 오른쪽에 보시면 점점점 더보기 눌렀을 때 모두에게 공개 및 비공개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호스트에게만 보내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 한번 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한번 클릭으로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뭔가 되게 정적감을 느끼신 적이 많으시지 않으세요? 학생들은 채팅으로 이야기하라면 상당히 편하게 생각하는데 심지어 더 나아가서 비디오까지 다 끄고 있죠. 이때 얼굴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해 두라고 요청해 보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비디오를 껐을 때 얼굴이 보여서 마주보고 대화하는 그런 느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실제로 한 번은 학생들이 비디오를 다 끄고 있는데 보신 바와 같이 몇몇 학생들이 프로필 사진을 등록해 놓은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와, 이것도 좋은 생각이다. 우리 다른 친구들도 모두 프로필 사진을 등록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자, 설문조사 기능인데요. 이것은 유료 회원 전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줌을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계시다면 요 설문조사 기능도 꼭 한번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zoom.us. 자, 주소창에 zoom.us를 입력하고 자, 로그인을 하세요. 자, 그러면 설정 메뉴에서 회의 메뉴에서 폴링을 사용하겠다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 주어야지 설문 버튼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회의에 들어와서 새 회의 예약을 하시면, 자, 새로 만들어진 회의 맨 밑에 설문을 추가할 수 있는 메뉴가 생성됩니다. 간단히 설문 제목과 문제, 그리고 보기를 입력합니다. 정답을 하나만 선택하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 복수 응답을 체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설문조사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학생들에게 설문이 뜨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응답을 하면 오른쪽 보시는 화면과 같이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반응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몇 명까지 참여했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문을 중지하고 결과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참가자 모니터에 결과가 공유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또 재미있게 학생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또 실제감 있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화면 공유를 능숙하게 할줄 알아야 줌과 더 친해질 수 있다. 자, 첫 번째는요. 주석 작성의 기능의 알파와 오메가. 다양한 PPT 템플릿을 활용하면 훨씬 더 수업을 매끄럽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템플릿은 학생들의 이름을 왼쪽에 다 적어 두고요. 그리고 내용에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듣고 싶은 질문 혹은 그런 어떤 내용들, 그런 것들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동시에 학생들은 주석 작성 기능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템플릿은 어떨까요? 무엇이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까? 그래서 네, 자기에게 해당되는 칸에 이름을 쓰라고 하면 재미가 있겠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얼마나 즐거움을 느끼고 얼마나 의미를 느낄까요? 자, 이런 경우는 이름을 쓰게 하는 것도 좋고요. 주석 기능에 스탬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트를 찍게 하거나 혹은 뭐 별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스탬프 기능을 활용하면 훨씬 더 가볍게 그리고 익명으로 학생들의 현재의 생각이나 기분을 발빠르게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판서하기. 제가 지금 아이패드로 접속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다 한번 판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이제 좋아하는데요.
어떤가요? 네, 세 번째, 화면 공유 시 비디오 썸네일이 글씨를 가린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부분은 이미 제가 이제 비디오 썸네일을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그쵸? 글씨를 가릴 수도 있고, 글씨가 없는 곳을 옮길 수도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진행했던 녹화된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감동 교수 전략. 수성공적인 수업의 관건은 태도 변화다. 네, 요거는 간단한 제 소개고요. 오른쪽에 그 행복 교과서라고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행복 교과서를 오른쪽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지금 선생님들 중에 일부는 비디오 썸네일이 가리고 있어서 잘안 보이시죠? 그럼 그 비디오 썸네일 오른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마우스를 끌어서 위치를 바꾸실 수 있어요. 아, 요거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방금 설명드린 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공유 중지했다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컴퓨터에서 제 노트북 화면이에요. 지금 선생님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화면에 지금 49명이 꽉차 있는데, 밑에 보면 참가자가 10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밑에 참가자 수 100명이고, 네, 100명. 그리고 슬라이드 옆에 오른쪽에 보면 페이지 넘기는 게 있는데, 자, 2페이지, 이렇게 3페이지까지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화이트보드를 공유해 볼게요. 자,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공유했더니, 선생님들 화면에 오른쪽에 비디오 썸네일이 있고요. 지금 제 화면에서도 요 비디오 썸네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사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강의 들으실 때 요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제 슬라이드가 글씨도 막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할 건데 화면이 글씨가 가려질까봐. 자, 그럴 때 하는 방법은 자, 마우스로 요걸 딱 짚어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 다들 지금 이 비디오 썸네일 보이시면 움직여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기 보시면 버튼이 위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자,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하나씩 눌러볼게요. 가장 왼쪽 거 누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름만 뜨고 비디오는 가려집니다. 두 번째 거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비디오 썸네일이 나오는데 얘는 크기를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키워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세로로 길게 펼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넘겨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드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누르면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늘려서 여러 명을 한 번에 볼 수도 있어요. 학생들하고 줌으로 수업을 하실 일이 있다면 이런 기능들을 알고 계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화면 공유 중에도 아이들 얼굴을 화면 공유 중에도 아이들 얼굴을 이렇게 펼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녀석들이 잘 쳐다보고 있는가? 네. 자, 요런 거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자, 여기 주석창이 있어요. 원래 우리 선생님들은 요 화면 위에 보시면, 위에 메뉴에 옵션복이라고 다들 보이시나요? 옵션복이 초록색. 이거 누르고 주석 작성을 선택하시면, 다 주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야 이미 알고 있겠지만 지금 몰랐던 선생님들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저장 버튼이 있는데 이 저장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저장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면 화이트보드가 저장되었습니다라고 뜨죠. 이게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스크린 캡처해가지고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한 겁니다. 자, 어디에 저장이 됐는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더 저장해 볼까요? 자, 저장. 자,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보드 제가 공유 중지할게요. 자, 화이트보드는 중지하고 다시 제 컴퓨터를 공유해서 자, 탐색기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 다큐멘트, 내 문서 폴더 밑에 줌이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8월 4일, 오늘 날짜에, 여기 화이트보드 제가 두번 저장했으니까 이미지가 두 개가 저장이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거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아까 보신 화면이 그대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의 도중에, 요 화면은 내가 캡처해서 저장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방금, 하신 것처럼 주석 작성 눌러서 오른쪽에 저장 버튼 누르시면 수시로 저장할 수 있다. 자, 요거까지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요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작성되어 있는 거는 제가 지울게요. 네. 오케이. 여러분들이 주석을 작성을 아예 막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더보기 눌러서, 잠깐만, 잘안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에 더보기 눌러서 참가자 주석 달도록 허용 혹은 사용 안함, 요거 선택 바꿔주면 주석을 막을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막 낙서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막아버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항상 허용해 놓고 해요.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네. 누구든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가끔 교수님이 학생들 그 채팅에 메시지 올렸는데 못볼 수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여기 주석으로 글씨 화면에 써요. 뭐라고 쓰냐면 교수님 채팅창 보세요. 막 이렇게 그냥 써요. 그럼 제가 이걸 딱 보고서 알았어 채팅창 볼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공중에다가 메시지 텍스트 뿌려서 소통을 하기도 한다. 요즘 대학생들 정말 아날로그 세대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을 보면서 늘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잠깐만, 제가 공유하는 방식을 좀 바꿔놓고 할게요. 사실은 지금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설정에서 그줌 시작할 때 여기 보면 그 오른쪽에 톱니바퀴 설정 버튼이 있는데 요 설정에서 여기 화면 공유 요게 화면 공유 중줌창 표시라는 요 메뉴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체크하고 공유하면 지금 저의 이줌 화면이 다 보여요. 선생님들에게도. 근데 이 체크를 없애잖아요. 요 체크를 없애주면 자, 이 체크를 없애주면 이제부터 제가 화면 공유 나갔다가 자, 공유 중지할게요. 다시 공유해 보면 이제는 이제 제줌 화면이 선생님들께 안 보입니다. 그냥 제 바탕 화면이 그대로 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화면 오른쪽에 행복 교과서 설명드리려고 했죠. 이거 안 보이실까 봐 비디오 썸네일 때문에 여기 행복 교과서가 저희 센터에서 만든 거고 요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행복 수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은 언제 가르치는 거냐면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혹은 자유학년제의 주제 선택으로 가르치고요. 주제 선택 혹은 그 국어 선생님들, 수학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 다그 자신의 교과 수업 시간에 진도를 조금 빨리 떼고 예를 들어 100% 중에 80% 시간을 진도 다 빼고 20% 정도 시간을 남겨서 이렇게 행복 수업을 좀 접목해서 하시려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곳을 하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행복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사실은 제가 태도 연구도 했지만 행복 교육을 하면서 이 태도 문제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갔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 많은 노하우를 공유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비디오 썸네일이 화면 글씨를 가릴 때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나아가서 화면 그 주석으로 판사한 것을 화면 저장하는 방법, 그래서 이미지로 저장하는 것, 그리고 어디에 저장이 되는지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 주석 작성을 학생들이 정신없이 하게 되면 또 이게 수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석 작성을 허용하거나 혹은 금지하는 방법. 자, 이런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혹시 헷갈리시거나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한번더 복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엑셀 공유 시 다른 워크시트가 안 보인대요.
자,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 공유할 때 가장 흔한 그런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문제를 또 제가 다른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화면 공유할 때, 너무 뜬금없지만, 엑셀을 공유하게 되면, 엑셀은 밑에 시트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시트 옮기는 건안 되죠? 돼요. 아,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해봤는데, 오늘 안 되는데, 다시 해봐야겠네요. 아, 왜 그런 거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면 공유할 때, 지금 이게 제 컴퓨터거든요. 여기서 밑에 화면 공유를 이제 누르잖아요. 화면 공유 눌렀을 때, 엑셀 파일을 바로 열면, 다른 시트가 안 보일 수 있어요. 이거 하지 마시고, 여기 첫 번째 있죠. 왼쪽 위에 맨첫 번째 화면을 네. 공유하시고, 그 상태에서 엑셀을 공유하면 내가 뭘 띄우든 다 보여요, 그대로. 아, 네네. 네. 이해했어요. 만약에, 그쵸. 열려있는 거를 하나 열게 되면, 예를 파워포인트를 열잖아요.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를 네네. 열면, 파워포인트에 제가 만약에 속에 하이퍼링크 걸어서 유튜브를 만약에 띄운다. 그럼 걔는 안 보여. 네. 내가 선택한 그것만. 비춰진 화면만 보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화면을 공유하면, 내 바탕화면을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뭘 띄워도 다 보이죠. 아, 네네. 몰랐어요,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와, 꿀팁! 네, 감사합니다. 꿀팁. 꿀팁. 네, 잘 보셨죠? 자, 화면 공유할 때, 열려있는 특정 프로그램 하나만 타겟으로 해서 공유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많이 헷갈려 하셔서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섯 번째, 추천 비디오 기능. 자, 이 내용은 제가 3월 초에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교수님들과 이줌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가장 처음에 초창기에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줌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이 비디오가 목소리를 추적하기 때문에 얼굴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선 정신이 없는 거죠. 그때 질문이 이 비디오가 안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화면이 다른 사람 얼굴로 전환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 기능이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추천 비디오 기능입니다. 모든 참가자에게 특정 학생의 비디오를 고정시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자, 실제로 제 수업의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자,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이 학생의 비디오를 모두에게 고정하고 싶다. 자, 그러면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점점점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추천 비디오 선택. 자, 그러면 모든 학생에게 이 학생의 비디오가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공유 중에도 추천 비디오 설정된 학생의 얼굴이 한쪽 구석에 계속 떠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비디오 고정을 선택하면 나에게만 그 사람의 비디오가 고정되고 다른 참가자에게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인의 얼굴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띄워주려면 비디오 고정이 아니고 추천 비디오 설정을 하는 것이다. 꼭 기억해 두세요. 추천 비디오. 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소외의식 능숙하게 다루기. 어떻게 하면 교수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소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소외의식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이미 해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본적 없으시다면 그줌 수업을 열었을 때 소외의식 버튼이 안 보이실 거예요. 먼저 줌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시고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소외의식 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설정 메뉴에서 회의 그 안에 소외의식 체크 박스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체크를 해 주어야 소외의식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자, 소외의식 활용 팁네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와 줌 워크숍을 진행했던 한 교수님께서 질문을 이메일로 보내 오셨는데요. 그 질문의 핵심은 소외의식 사용 시 수동으로 그룹 할당을 했는데 그렇게
할당된 상태를 다음 활동 때에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크게 세 가지 답을 드렸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줌 자체에서 소회의실을 미리 할당해 놓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려면 학생들에게 줌 회원 가입을 하고 이메일 계정을 달라고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번거롭기도 하고요. 가끔 에러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고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추천을 많이 드리는 방법인데 학생들이 직접 줌 회의를 개설해서 독립적으로 줌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자율권을 가지고 스스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고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아주 편합니다. 또한 호스팅한 친구가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녹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녹화한 동영상 파일을 제출하라고 하면 학생들도 열심히 더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팀별 초대 링크를 받아두었다가 언제든지 교수님들도 학생들의 회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소회실을 직접 교수님께서 관리하지 않고도 학생들 간의 소그룹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수동 할당하는 방법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다들 번거롭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바로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그 참가자 이름을 수시로 바꿔야 되는 이유로 알려드린 바로 그 내용인데요. 참가자 이름을 예를 들어서 팀명을 앞에 쓰라고 하게 되면 이 팀명 순서대로 소팅이 되기 때문에 수동 할당하는 것이 아주 수월해집니다. 제가 50명을 그렇게 해봤는데 불과 20초도 걸리지 않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수동 할당을 체크하고 빈 방이 만들어지면 마우스로 팀 순서대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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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할당을 하는 거죠. 만약에 팀 이름을 앞에 쓰지 않았다면 매번 이 학생들 이름을 찾아야 돼요. 자, 누가 1번 팀이지? 자, 누가 2번 팀이더라? 하면서 이게 찾아야 되니까 상당히 번거로운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일사불란하게 참가자 이름을 어떤 규칙에 의거하여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팁은 각 소회의실마다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팀마다 팀장을 선출하고 그리고 회의를 기록할 서기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의가 훨씬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름과 함께 기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도 화면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 공유할 때 아래야 한글이나 혹은 파워포인트를 열어놓고 모든 회의 내용을 기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성적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열심히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학생이 노트북 사용자라면 기록 허용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 허용 권한은 스마트폰으로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줄 수가 없고요. 네, 노트북이나 혹은 PC로 참여한 학생들에게 줄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팀 프로젝트는 소회의실보다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줌으로 미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앞서 설명드렸었죠. 자, 학생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줌 회의를 개설하고요. 그리고 단톡방 같은 곳 혹은 우리 LMS 게시판에 이렇게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초대 링크를 올려놓으라고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학생들은 교수님 눈치를 안 보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교수님들도 학생들 회의에 들어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모든 기록 파일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비대면 수업에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강의식 수업이라면 한 명씩 대화에 나가되, 그러니까 1대1로 수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화 상대를 한 명씩
바꾸어 가시면 되는데요. 그 바꾸는 주기는 슬라이드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소회의실을 적극 활용하라. 그리고 세 번째, 팀 프로젝트 수업 시 학생들끼리 자체 화상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기록하고 제출하게 하라. 네 번째, 온라인 수업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저장하고 결과물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자면, 첫째,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올 때 충분한 데이터를 근거로 평가의 근거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은 자신의 노력이 사라지지 않고 학습 포트폴리오가 남는 것을 뿌듯해합니다. 나중에 취업하거나 진학할 때 자신의 역량을 어필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음 학기 수강생들에게 선배들의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시행착오 경험을 공유해 줄 수 있습니다. 선배들이 직접 비슷한 과제를 수행한 결과보다 학생들에게 더 반가운 수업 자료는 없을 겁니다.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정독하게 분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선배들의 노력의 산물인 것이죠. 선배들이 남긴 산물들을 그대로 공개하면 후배들은 선배들의 시행착오를 딛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결과를 산출하기도 합니다. 우수한 결과물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결과물을 공개하면 학생들은 적어도 저 수준 이상으로 결과를 산출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안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가 모든 피드백을 주는 것보다 동료 피드백을 적극 활용하고 교수는 간헐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교수님들 수고도 적게 들고요. 학생들은 교수님이 항상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긴장의 끈을 내려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전문가답게 만들어주는 줌 디테일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줌 디테일 7가지를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요. 다음 학기에는 줌 전문가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혹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